안녕하세요. 투데이스기어 강창용 임정우입니다. 네. 아유,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네. 잘 지냈고 뭐 오늘은 꽃이 많이 졌는데 네. 지난주에 피크로 꽃 피었을 때 좀 놀러 가셨어요? 아, 우리 찬성이 형 경기 보러 이태원을 갔는데 아, 네. 마음 아팠죠. 마음이 좀 아팠어요. 아침부터 코젤다크를 그냥 냅다 들이박을 수밖에 없어요. 또 상대 선수가 너무 잘했고 매너도 좋고 뭐 깔 게 없더라고. 네. 근데 거기까지 갔다는 것만으로 저는 너무 박수 칠 만한 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고 조제 알도는 진짜 아까웠어. 아, 진짜 좋아하시네요. 다 아시네. 네. 그때 이길 뻔 했잖아요. 우리 UFC 아파졌고. 얘기 하나도 안 했었는데. 아, 저 UFC 저 무규칙 때부터 봤어요. CD용으로 구워서. 켄샴락. 켄샴락. 네. 제 유정격 투의 아이디가 켄샴락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야마하에서 랩스타 RSE 20 모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빠밤. 우리가 이제 랩스타는 전에 우리가 매장인 신촌에서 촬영할 때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고가 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생각보다 그 외모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대에 우리가 깜짝 놀라서 네. 네. 극찬을 했었는데 네. 여유 있는 입문자분들까지 다 선택할 수 있는 기타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외관 패턴을 좀 바꿔서 나왔어요. 미니멀리즘으로 필요 요소만 갖춘 실용성 및 볼드한 색상. 카페 레이서 바이크에서 영감을 받은 5가지 색상. 네, 랩스타가 원래 이제 바이크에서 영감을 받은. 네, 그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챔버는 한번 자리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그림이 있는데 챔버 제법 많이 뚫어놨습니다. 안쪽에. 그래서 챔버드하고 그냥 순수 솔리드랑 비교하면 일단 무게가 차이 나죠. 그렇죠. 가벼워요. 네. 근데 나무가 깎였다고 해서 쇠를 알루미늄, 얘네들을 알루미늄으로 바꾸는 것보다 무게 경량이 확 오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몇백 그램이라도 가벼워지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가벼워진 만큼 여러분들이 수원패시랑 엘더의 차이처럼 안쪽이 비어있는 나무를 쓰게 되면 어택이 빨라져요. 서스테인에서 좀 손해를 보는데 어택 타임에 최고 맥시멈 볼륨에 도달하는 타임이 빨라요. 그거 여러분들 제가 컴프레서 설명하면서 얘기했었죠. 어택 타임에 대한 얘기. 최고 볼륨에 도달하는 시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플레이어들이 이제 도로도로도 노트 수가 많은 플레이어들한테 조금 어필되지 네. 않을까. 네. 배음 구조가 솔리드보다 좀 풍성해집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어쿠스틱하고 오가닉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다음에 기능 쪽에서 봤을 때 푸시풀 스위치 한번 보여주시죠. 꼭. 그래서 밝은 톤을 연주할 수 있게 볼륨 감소 없이. 네, 드라이 스위치가 하나 달려있습니다. 이 푸시폴은 험버커 싱글이 아니고 네. 이게 드라이해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저음이 올라오는 느낌이거든요. 이따가 제가 시연하면서 들려드릴 텐데 그래요? 네, 순간순간 저는 오히려 반대로 뽑으면 힘이 팍 빠지더라고요. 이따가 네, 시연하면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새로 태어난 랩스타 여러분들에게 접근성이 더 생기고 예, 뭔가 그래도 더 내실이 있는 기분이 좀 드는데 자 프론트 사운드부터 자 드르륵 한번 긁어볼게요. 자 일단 뭐 간단한 또리또리 잡아 뜯는 거는 기분이 되게 좋네요. 약간 톤 컷해서 약간 이런 느낌? 반응성이었고 톤은 자 포트 톤포트 한번 뽑아볼게요. 저음에서 쳐봐야겠다. 오히려 두께감이 기본 이제 노말 상태에서 두께감이 더 있고. 약간 더 소프트하게 쓰고 싶다. 중저음이 미들 로우가 좀 빠진 기분으로 살짝 스쿱된 느낌을 쓰고 싶다 할 때 푸시풀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드라이브에서 이제 중중중도 그럴 것 같습니다. 중중중에서 오히려 좀 저음이 좀 살아난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 일단 드라이브 페달 이따가 밟아보면서 한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3단이니까 가운데 소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뽑아볼게요. 약간 건조한 기분이 들기도 하네요. 예. 이게 지금 상위 모델이라고 아까 RSS20하고 저기 스위치 기능이 틀려요. 예. 예. 아예 달라요. 그것도 들은 것도 있고. 그리고 플랫잡도 예, 요즘에는 다 그 둥그렇게 말아가지고 예, 튀어나온 거 방지할 수 있고. 이거는 뭐 다 쓰는 거네요. 요즘에 이런 공법은. 예. 자, 그 다음에 리어 픽업도 한번 들어보죠. 약간 뜯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예. 부들부들하네요. 브릿 쪽 가서 브릿 쪽에서 피킹 좀 해볼게요. 얘도 한번 뽑아볼게요. 힘이 빠지는 느낌. 드라이브에서는 한번 롱코드 디스토션에서는 똑딱 두 번만 해줄 것 같아요. 어디서? 그리고 그냥 코드 들은 아. 듣고 똑딱 확 올라오죠? 네네네. 노멀 상태가 일반적으로 그냥 클린에서는 오히려 숨을 죽일 때 근데 드라이브에서는 지금 배음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드라이브에서는 조금 더 튀어나오고 싶을 때 오히려 뽑아서 쓰면 루컷이 되면서 이제 좀 고음이 좀 잘 들리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따가 테스트를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오버드라이브. 뽑았어요. 리어에서 들어봐야겠다. 일단 그냥 쭉 치다가 딜레이도 좀 밟고 평소보다 제가 에코를 좀 더 넣었어요. 리어 픽업도 제 예상이 맞네요. 좀 직선적으로 변하네. 로우 포지션에서 좀 많이 쳐볼게요. 예, 이게 아무래도 증폭이 되니까 더 잘 들려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듣기에는 로우 포지션이 더, 아니, 노말 포지션이 더 좋은데 이제 합주하다가 뽑을 갑자기 전구가 떠서 뽑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분명히. 예. 물론 백킹 칠 때는 더 두꺼운 소리들이 좋지만 이제 직선적으로 멜로디 칠 때는 뽑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에 뭐 EQ 쉐입이 하나 들어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게 그렇죠. 가장 예. 이해하기 쉽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 저거 안에 예. 전기적 이장치에 들어있는 건 아니니까 나는 아. 캐패시터 넣어가지고 그렇죠. 커트되는 양을 조절해 예. 놓은 것 예. 같아요. 뭐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예. 예. 자, 그다음에 리드 톤 한번 들어볼게요. 예. 디스토션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현장에서 좀 부하거든요. 이럴 땐 좀 빼야죠. 예. 뽑아가지고 노멀 모드 부하게 들면 빼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쓰면 합리적으로 쓰실 줄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계속 프론트 사운드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기타 잘 친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약간 자판기 같다고 할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오랫동안 쳐온 사람들이 그게 이게 뭐라지 건드리면 나오는. 자, 레브스타의 특징은 기존 모델하고 이제 유사성을 느낄 수 있는 건 요거 빛깔이 잘 보이네요. 탑에 보이는 이 두 개 스트라이프가 이 제 모델군의 특상 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디자인적인 특징이죠. 그다음에 근데 뭐, 이게 바이크가 진짜 그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야마 그 레브스타 바이크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좋은 하드웨어고 이런 거 구입할 때 보시면 참 좋은데요. 이게 기타마다 여기가 유격이 다르잖아요. 바디 여기가 폼이 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회사마다 자기만의 교체 그 잭포트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양산할 때 그 OEM 받아서 이렇게 하는 애들 보면 여기 디자인과 여기가 부품이 양산품을 쓰면 떠요. 여기가 안 맞아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런 경우 있죠. 하지만 야마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뭐 15만 원짜리 기타 이런 것들은 90% 그렇죠. 네, 여기가 나사 박은데랑 요 가운데가 떠요.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그 얇은 거 이게 통과할 수 있죠. 실 같은 거 사이로. 그렇게 되면 시작할 때는 별 불편함을 못 느끼겠지만 외관으로 볼 때 그 예민한 사람들은 거기서 이제 심미적인 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 안 좋은 점은 공연 때 흔들거리면 여기가 떠 있으면 잭이 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덜그덕덜그덕 하면서 찍퍽 찍퍽 이러기도 합니다. 여기 잭 플레이트 요 워셔가 잘 풀리죠. 굉장히 네, 뭐 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야마하는 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평에선 그런 일도 없었고 이런 하드웨어도 잘 구성이 돼 있어서 교체하려고 할 때 부품 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쉽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지금 미제 기타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예, 미국 내수 시장도 그렇고 지금 물가 인플레 때문에 역사가 가격이 최고래요, 지금. 예, 가격이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야마하 측에서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한 흔적이 느껴지는 기타예요. 이거는 가격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가격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예. 이게 물가 상승이 남의 얘기가 아닌데 오다가 뉴스 하나 봤습니다. 밀가루 값이 그 우크라이나 쪽에서 폭등이 돼가지고 서울 시내 전국 칼국수 값이 평균 8천 원으로 이상이 된 최초 일이래 오늘이. 어디 가나 이제 평균적으로 칼국수는 8,000원 이상. 아 지금 계속 뻐기다가 기름 안 넣었는데 오늘은 기름 넣어야겠다. 기름은 조금 내려갔더라고. 아고 여기 오다 보니까 뭐 1,960원? 이 정도? 2,000원 네. 돌파해서 시급했는데. 아, 여기가 좀 싸요. 이 동네가 여기 촬영지 근처가 여기서 넣고 가야겠어요. 놓고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훈 씨의 연주 들으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네. 제 개인적인 평으로는 야마하는 그 브랜드만으로 신뢰 가치가 있는 쪽이라서 여러분들이 이 톤이 마음에 드신다면 다른 거 안 따지고 사보셔도 될 것 같아요. 플레이어빌리티, 마감, 완성도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보편적인 입맛 안에서는 그렇게 모나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받지 않을까 모두에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지을까요? 네. 투데이 스튜디오 강창용, 임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